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바로 모셔봐야죠? 아, 그럼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 처음에 오셨던 날이 저는 기억납니다. 네. 아, 처음에 이제 오셨는데 참 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이 그때 당시에는 네.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만해, 그만해. 아니, 맨날 그 얘기야. 아니, 근데 이제. 얼마나 건강하신데. 내용이 너무 알차졌고. 네. 아니, 뭐 그렇게 건강하신 것도 아니죠. 아니야, 건강하지. 아, 신종플루도 걸렸으니까. 마른 장장 모르냐.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우리 허재환 의원님께 늘 좀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좀 뭔가 아픈 손가락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우리 허재환 의원님 꼭 좀. 근데 우리 저 BPD, 그 저기 허재환 의원이 보내주신 그 표지, 리포트 표지를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아, 시작하기 전에? 아유, 저거 보세요. 이게 저 뭐예요? 이게 쥐라기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그.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인가? 네. 아유, 근데 입에 보니까, 와, 진짜 겁나네.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입을 쩍 벌렸는데 그 안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네? 인플레의 멸종과 테크 쥐라기 시대. 공룡이 인플레이션을, 테크 공룡이 인플레이션을 먹어버렸단 얘기예요? 네, 그런 거죠. 어. 이제 쥬라기 시대가 네. 아시겠지만 뭐 그 전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운석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 그 공룡들이 살아남은 공룡들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기가 이제 쥬라기 시대라고 좀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보면 물론 공룡이 인플레를 먹은 건 아니지만 네. 인플레가 거의 지금 사라져 버렸고 네. 또 당분간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이제 테크 공룡들이 더 이제 날뛰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너무 이제 공룡들이 날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테크가 주도주의인 건 알겠고 앞으로도 네. 잘 될 것 같진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잘 될 거고 혹시 지금 약간의 거품이 있는 건 아닌가? 네. 뭔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희 시장 내에서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세미나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의문들 또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테크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리고 그러면 인플레는 영혼이 없는 건가. 이런 두 가지 고민에서 이제 자료를 좀 썼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포트에 이런 표지는 안 쓰죠, 원래? 아니 뭐 근데 요즘은 이제 아, 자연스럽게 쓰니까 네,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회사 로고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차도 눈에 안 띄니까 아, 네? 재밌게 이렇게 네. 약간 싱크빅 느낌 어 근데 되게 딱 와닿네 어 학습지 네. 느낌 네. 자 여튼 뭐 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인플레 멸종과 테크 주라기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 어떻게 뭐 FOMC 내용은 우리 교수님이 네,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 뭐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플레 멸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뭐 이해를 좀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각국들이 엄청난 정책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구루들, 소위 이제 굉장히 좀 저명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사실 좀 많이 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인플레가 사실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결국은 아직은 한참 더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인정을 한 거나 다름없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이제 인플레가 너무나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금융위기 터지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실 조금만 뭐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뭐 인플레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그 CPI나 PC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2%를 넘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뭐 몇 달 정도 넘었습니다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2%를 잘 못 넘고 뭐 0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레벨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영원히 지속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인플레가 없었던 거는
물론 뭐 경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뭐 많이들 얘기를 나오지만 뭐 세계화라든가 뭐 인구 구조라든가 아마존 효과라든가 예, 그리고 기술혁명 같은 예.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어쨌든 인플레를 굉장히 많이 잡아 줬었던 것 같고 그 시점에서 2010년 중반부터 조금씩 이제 테크 기업들이 예. 점점점 영향력을 확실히 또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조금 걱정이 뭐 최근에 뭐 천슬라라든지 뭐 이런 뭐 PER 시대가 지나고 PDR 시대가 왔다. PDR, Price to Dream Value라는 예. 거죠. 그 정도로 꿈의 가격.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인플레가 없으니까 이 인플레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를 굉장히 좀 많이 프리미엄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가 지금 올라왔고 어느 정도가 되는 거를 우리가 좀 적정하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테크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거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테크주들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나스닥 100지수 예. 그러니까 그 팡류의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지수가 S&P500과의 어떤 상대 강도를 보면은 지금 닷컴버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에 비해서 이 테크 대형주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의 속도가 이미 닷컴버블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왜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이,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나스닥 100의 어떻게 보면 멀티플, 네. PR로만 보면은 지금 현재 한 35배, 3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닷컴 버블 때는 92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뭐 일부 기업들은 PR 계산을 못했었죠. 네. 아, 그러니까 그 S&P랑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비싼 건 맞는데 그때 옛날에 버블 닷컴 버블 시절에 PR 같은 거랑 비교를 해 보면 아직 그 수준은 한참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스코, 뭐 델 테크놀로지, 맞아요. 지금 델 컴퓨터 이런 네. 것들이 PR이 100배 정도 되었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한 35배 정도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위였지 않습니까? 그때 82배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한 15년 정도 주가가 뭐 한 10년 넘게 쉬었다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테크 대형주들의 펀더멘탈하고 지금 시가총액의 상위 그 미국의 테크주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좀 버블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500%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 뭐 2, 300% 올랐으니까 사실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얘네가 정말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또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 5%였던 네. 시절이고 지금은 뭐 제로금리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제로금리에서 못 벗어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걸 확인하니까 주춤하던 성장률이 다시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속도 측면에서 좀 부담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의 멀티플이 사실 닷컴 버블 때도 바로 90배 간 게 아니라 30배였던 게 60배 가고 또 한번 한참 쉬다가 60배였던 게 또 90배 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약간 계단형으로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 지난 3월에 코로나19 저점 이후에 나스닥 100의 멀티플이 22배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35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 70% 정도 멀티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냥 그대로라면 주가가 50% 올랐다는 뜻이군요. 네. 그때 비하면. 근데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멀티플이 한 7, 80%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네. 좀 쉬었다가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테크가 주도하는 정말 공룡과 같은 이런 시대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고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당장 더 높아지기는 사실 약간 좀 부담은 좀 있는 것 이렇게는 같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IT 버블 때 평균 PER이 80배, 90배다. 지금은 30배다. 30배 수준의 PER이 유지되면서도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적이 좋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녀석이
실적이란 측면에서도 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돈이 이들한테 몰리는 그런 환경으로 가니까 PER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 60%의 상승이 없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적의 추세적인 개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늘어난 속도보다 예. 지난 이제 지금 딱 내일 어떻게 보면 구글, 아마존 같은 거 실적을 발표하게 그렇죠. 되는데 실적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사실 지난 3월 달 이후에 주가 상승은 조금 빨랐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멀티플이나 주가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여름 정도에는 좀 나타나고 그게 또 좀 진정이 되고 나면 또 가을 정도 전에는 다시 한번 또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들을 좀 일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공룡 시대를 지금 깨트릴 만한 어떤 모멘텀은 당장은 없다. 근데 이 지난 3월 이후에 어쨌든 이 멀티플이라는 게 한번 점프업을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또 한 3, 4개월 정도는 쉬어가니까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그때가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금리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로금리기에 네. 이런 테크 기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성장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또 지금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유난히 좋은 이유가 만약에 제가 왜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지금 금리가 0%대가 아니고 만약에 10%대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성장주는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15% 성장하는 기업도 고성장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10%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10% 먹는 그런 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15% 성장이니까 빚이 바라는데 만약에 지금 15%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제로금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0% 성장이라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그 저금리 기회는 저금리 기회는 단단한 기업들, 자산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 그리고 업종은 굉장히 올드한 업종 이런 데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산은 많지 않고 지금 뭐 성장주들도 자산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성장성이 훨씬 돋보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주식들이 랠리를 하는데 딱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어제 FOMC에서도 계속 고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러면 영원히 인플레가 없을 건가? 예. 그리고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 언제쯤 나타날까? 이런 예. 것들을 조금 이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뭐 뉴스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추세하고 또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앞으로 또 다 저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직면할 또 10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4년이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어쨌든 정책을 쓰되 통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쓰고 재정 정책을 아주 공격적으로 쓰진 않았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좀 쓰고 있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책의 기조 자체가 약간 소위 그 MMT라고 하는 예.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요. 예. 그런 정책들을 썼던 경험들이 있었던 게 이제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기, 예, 대공황기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때인데 그때를 보면은 실제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예. 또 정책을 많이 쓰니까 또 한번 훅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여력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정책의 흐름이 재정정책으로 갈 테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결국 바이든의 여러 정책들이 샌더스 정책과 약간 이제 믹스, 약간 혼합되면서 이 샌더스 정책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이 MMT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MMT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MM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은 정부 부채나 어떤 재정 그 적자에 대한 부담 없이 네. 물가가 없는 한은 충분히 더 돈을 더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까지는 정부 재정을 마음껏 풀어도 된다. 이런 이론인데요. 기축통화국 같은 데서.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그
약간 그 좌파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부의 어떤 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예.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 측이 그쪽에 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미국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그리고 가장 자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예. 결국 좀 재정정책으로의 어떤 무게가 많이 쏠리면서 오늘 FMC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인플레가 발생할 때까지 그리고 좀 더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굉장히 돈과 재정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면 그것들이 약간 인플레의 오버슈팅을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화, 탈세계화가 되면서 결국 이번 미국의 물가가 지금 되게 얌전한데요. 이제 미국의 물가도 좀 쪼개 보면 결국 집에서 먹는 그 식품의 물가,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물가 이런 것들은 또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는 산업들의 물가는 코로나 19 이후에 그렇게 낮아지지가 않았던 예. 거죠. 그래서 이런 압력들이 조금씩 좀 누적이 될 거고 결국 중국에 갔었던 싼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 갔었던 공장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네. 다 물론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담이 생기면서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물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형성의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책이 누적되는 것들에 반영된 게 최근에 금 가격에 대한 반응 그리고 뭐 달러 약세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통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위험들을 해체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기 때문에 금이다. 최근에 금 가격이 또 같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나스닥 지수랑 금 가격이랑 되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예. 결국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물가 없이 앞으로 성장 계속 할 거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고 예. 금 가격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면서도 물가가 앞으로 오르면 안 될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가기 같이 어려운 건데 그죠? 어려운 것들인데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되게 특이하게 느꼈고 예. 이게 결국은 지금은 성장주가 인플레가 멸종이 되어서 테크 공룡들이 가지만 이게 2년 뒤, 3년 뒤에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또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공급이 타이트해진 업종은 뭐예요? 아까 말씀 중에 공급이 타이트해진 업종 쪽은 뭐 물가 상승이 좀 네.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공급이 타이트해진 업종이에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네. 생필품 쪽인 거죠. 생필품? 네. 아. 그 네. 언택으로 뭘 생산해야 되니까 네. 컨택으로 참 네. 그게 좀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쪽은 이제 물가가 좀 물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이제 교역이 크게 막 아주 늘지는 교역이 안 늘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코로나나 뭐 탈세계화나 이런 추세에서 결국은 이 내부적으로 안에서 뭔가 자꾸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네. 되게 되면은. 네. 생필품의 기업들의 어떤 존재 가치가 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마스크 되게 중국산 싸게 해서 가져오고 뭐 전자제품도 되게 싸게 해서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고 결국은 의료 장비 그다음에 뭐 그 인공호흡기 마스크 이런 거를 이렇게 빨리 공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 그런 공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물론 한국은 교육을 너무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니까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생필품 즉 밖에서 공급을 가지고 와야 되지 꼭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나 산업의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네.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굉장히 좀 높아질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켰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것들. 네. 하물며 마스크, 인공호흡기, 그죠? 또 의료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가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3월, 4월 달에 그 짤 같은 게 많이 돈 게 미국 예를 들면 뭐 월마트에 하나도 뭐 물건 휴지 다 없어지고 아니, 실제로 저도 네. 미국에 있는 친지들한테 그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고기 다 없어지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컨택이 깨진 상태에서 수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미국 메이드 인 빵, 예? 메이드 인 USA 빵과 빵은 바로 먹어야 되니까 빵 말고 생필품과 휴지와 메이드 인 차이나 휴지를 누가 더 쌀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 자발적인 인플레이션이 그냥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대략 말씀 들어보니까 저금리 시대엔 당연히 이제 성경주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건데 그래서 뭐 팡류의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허 위원님 판단에는 과거에 비하자면 그렇게 버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의 조정을 조금 여러 번 받고 더 아마 갈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속도는 좀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이런 컨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좀 공급이 타이트해진 업종 쪽에 아마 빛을 발할 기업들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큽니까? 그 아, 지금 얘기하는 생필품이라든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공산품 비중보다는 이제 서비스 비중이 그렇죠.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기름값. 예. 예. 그래서 인건비나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면 예. 사실 미국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거는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거라는 기존의 관념. 아 그거 당연하죠. 경제가 기본이니까 통화 증발이 있었어 인플레이션화. 우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걸 100년 이상 배우고 우리 DNA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그 틀 안에서 이제 분석하시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이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뭐 무제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과연 그랬으면은 2009년도부터 2020년이 지금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혀 한 번도 안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 간의 교역이 갑자기 중단될 일도 없을 뿐더러 그건 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그 1불에 사서 쓰는 휴지를 내가 메이드 인 USA라고 5불에 휴지를 사서 쓰는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냥 좀 이 결과를 보고 이 통화의 증발이라는 결과를 보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너무 빨리 네네, 그렇죠. 너무 빨리 막 그거 해가지고 그럼 만약 그게 아니면 노이즈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료에도 좀 썼지만, 그러니까 그 결국 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예. 경기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되게 구조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확 깨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전반적인 물가 자체가 막 불안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탈세계화라든가 그리고 2020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이제 전 세계 인구 구조에서 약간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한 거는 2008년부터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부터였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 고령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네.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저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세계화도 계속 진행이 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에서 2025년을 지나게 되면은 그 UN의 그 인구 통계를 보면은 이제 65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65세 인구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에서 60세 인구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2035년이 되면 이게 이제 크로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5년이 지나게 되면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이 노동으로 치면은 노동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인플레를 눌렀던 힘들 중에 일부가 몇 가지 요인들 중에 일부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제 좀 완화될 거다. 네, 완화될 난 세계화 뭐 이런 거. 조금씩 물가가 오르긴 할 텐데 이게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는 한 3년에서 4년 뒤에 나타날 변화가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이런 인플레를 뒤흔들 만한 어떤 그런 구도의 변화는 당장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통화량이 증가만으로는 인플레가 유발될 가능성이 지금 당장 그걸 먼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그 자산 인플레는 별로 그 인플레는 영향 안 주는 거예요? 그 저희가 보는 그 물가 지표에는 자산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임대 가격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한 웰스 이펙트라고 뭐 이게 자산 가격 종프로도 최근에 좀 소비가 늘지 않았나요? 이거 갖고 3월 어떻게... 3월 달에 비하면 이거 갖고 네? 뭐 어떻게 좀 살아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옷도 몇 벌 샀어요. 아이 참 재난지원금으로 샀다. 예, 그건 5월 달입니다. 근데 좀 제가 재밌게 또 봤던 부분은 6월 FOMC 그 회의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 의원들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 되게 좀 재밌었던 게 하나는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그 QE 자산의 매입이 노동시장의 안정을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의 정책들이 그 그러니까 인플레의 그 한시적인 오버슈팅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준 의원들이 상당수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 인플레 용인해야 된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표들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괴리를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연준 의원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여기서 정말 고용이 좋아지고 뭔가 실물 인플레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은 크게 변할 게 없다. 연준 의원들은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 또는 뭐 신용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정상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저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8, 9월에는 빅테크들 약간 조정받을 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좀 좋게 보시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1위인 업체들이나 산업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제가 그 7월 초에 나와가지고 아마 현대차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수소를 하든 전기를 하든 내연기관을 하든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화에도 조금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다른 뭐 유럽에나 뭐 다른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 자동차 물론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이긴 하지만 이 내수에서 어쨌든 1등이잖아요. 그런 산업들은 저는 되게 좀 여전히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막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이 없어도 안에서 1위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년 뒤, 3년 뒤에도 굉장히 그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끊긴 상태니까 그 영내에서 1위 하는 기업들 당장 끊기진 않겠지만 서서히 그냥 영향력도 조금 꺾일 때 오히려 안에서 잘하는 애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는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1등하는지 한번 제가 잘 찾아보고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 주식이 이제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어갖고 저희도 하여튼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